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모집하는 수시 모집은 총 모집 인원의 91.7%에 해당하는 1,499명을 선발합니다. 동신대학교는 2017학년도 새롭게 신설되는 에너지 융합대학을 포함한 총 6개 단과대학에서 44개 모집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한국어 교원학 전공, 군사학과, 뮤지컬 실용음악학과, 생활체육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뷰티 미용학과, 안경광학과는 수시 모집에서 100% 선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전형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과대학별로 전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과대학, 에너지융합대학, 한의과대학, 문화관광대학 소속학과는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며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소속학과와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일부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을 비롯한 정원 외 모든 모집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 697명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에너지융합대학의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교과 성적 70%, 출결 20%, 봉사 10%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공과대학, 문화관광대학, 에너지융합대학의 지역인재 1 전형은 면접 전형으로 30%를 반영하며 교과 성적 49%, 출결 14%, 봉사 7%의 비율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다음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의학과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간호학과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 에너지융합대학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내이며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한국사는 필수 응시입니다. 동신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 교과 성적 60%, 학생부 비교과 영역평가 40%를 반영하여 일반학과는 5배수,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4배수의 합격생만 2단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면접고사는 어떤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교수 2명이 학생 1명을 평가하게 되며 면접 질문 예시를 들어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와 같이 기본 소양과 지원 동기가 주된 평가 영역입니다.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위촉 사정관 및 전공 교수가 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부를 활용한 개별 문항을 통해 인성, 창의성, 전문성 분야를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은 1, 3학년 각각 30%, 2학년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한의학과의 경우 각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의 전 과목을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반영하며 나머지 학과의 경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동신대학교 입학 상담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인성을 배웁니다. 바른 인성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동신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